즐거움 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참바다 왔습니다. 호평동으로 시작해서 아직 늘 그렇듯이 하산길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같이 가시죠. 감사합니다. 산행 시작은 남양주 수진사 입구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산행은 친구의 대학 산악회와 함께합니다. 전마산에서 제일 쉬운 코스라는 제일 코스 호평동 코스로 시작해요. 산행 초입은 평탄한 숲길이네요. 계곡물 소리가 좋아요. 계곡길 따라 쭉쭉 올라가네요. 계곡길로 조금만 오르면 쉼터가 있어요. 임덕길도 조금 걸어주고요. 제법 산이 가파라지네요. 이제부터 고행길입니다. 무슨 등로가 S자는 없고 오로지 직진입니다. 계단입니다. 따뜻한 날이라 땅이 녹아 질척거려 더 힘듭니다. 미끄럼 조심하세요. 이런 코스도 있고요. 한 시간 조금 더 올라왔는데 다리가 후덜덜합니다. 걱정 바위입니다. 천마산은 이 걱정이 본거지로 삼았단 산이랬죠. 자세히 보면 한자로 사람 인자가 보인다던데 저는 안 보입니다. 이제는 하늘로 오르는 계단이네요. 전망대 가는 중간 계단입니다.
스타힐 스키장과 남양주 우나무비 전망대입니다. 산행 처음으로 전망이 터집니다. 이제 정상까지 다 왔습니다. 드디어 정상입니다. 정상이 비좁아 바로 하산합니다. 하산 코스 천마산역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하산길 계단 각점 보세요. 짭짤합니다. 스타일 스키장 슬로프에 스키 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쭉쭉 내려갑니다. 도적봉을 우회합니다. 산 코스는 질척거리지 않아 다행입니다. 가파른 길을 내려가고 내려갑니다. 이정표 없는 사거리에서 우회전합니다. 천마산 산행은 참 짧고 굵은 산행 같아요. 빡세게 올랐다가 빡세게 하산했네요. 오늘은 엉덩이만 생각나는 산행이었어요. 다 내려왔으니 약수 한잔 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산행에서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